네, 오늘 같은 맹추위에 바깥 활동이 사실상 쉽지 않죠. 그렇다 보니 실내 체험관이나 전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. 네, 이런 날씨에 딱 걸맞는 놀이 공간으로 이 김치와 떡을 주제로 한 맛있는 박물관이 있는데요.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. 이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조리실에 모인 외국인 관광객들. 주방장의 설명을 듣고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만들어 봅니다. 이 박물관에서는 김치의 역사와 종류를 한눈에 살펴보고 직접 김치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.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국에는 대표적인 그 음식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해서 방문하는 것들이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. 또 다른 우리 먹거리인 떡을 주제로 한 박물관에는 100여 가지의 떡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백일과 회갑 등 통과 의례 때마다 상에 오르는 떡은 물론 계절마다 다른 떡과 도구들이 실제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. 박물관 한켠에는 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. 이렇게 반죽을 한 뒤 소를 넣고 떡살을 찍어 무늬를 넣어주면 꽃산병이 완성됩니다. 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음식에도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. 그 매력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인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.